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자료 유출은 임기 초의 일이었고 기업 모금은 자발적이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자료 유출 보도가 터져나오자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올해 4월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박 대통령은 10여일 만에 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기업이 미르재단에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강조했지만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강제 모금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설명도 현실과 달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전횡을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